안녕하세요. 다음 주 중요한 경제 일정 소개해 드릴게요. 11월 13일 월요일, 10월 뉴욕 연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됩니다. 11월 14일 화요일에는 미국 10월 CPI가 발표되고요. 홈디포 실적도 공개됩니다. 11월 15일 수요일에는 미국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날인데요. 중요한 날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11월 16일 목요일, 두구두구두구두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날 1시간 늦게 개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11월 17일 금요일, 이날은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고요. 벌써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